안녕하세요. 예은세댁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스트코 비즈니스 한번 와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코스트코 비즈니스는 입고가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 통은 또 오늘도 가서 또 만지작 거리고 구매를 안 했는데 요거 괜찮아 보이긴 해요. 야채 같은 걸 이렇게 담아놓고 요거는 제가 보니까 행주 같아요. 주방에서 쓰는 이제 타월 그런 거 행주 같은데 요거 되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일단 뭐 만져보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기만 왔는데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천이 되게 좋아 보이고 부들부들해 보이긴 해요. 집에 행주가 좀 많아가지고 구매를 안 했는데 요거 다음에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발견. 이건 웍인데요. 예전엔 없었는데 전 이거 처음 봤어요. 완전 전문가용 웍 아시죠?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주방이 크면 이런 거 하나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주방이 되게 조그매가지고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 다음은 너무 또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이 비옷인데요. 이 브랜드 아시죠? 미국 농기계 중장비 회사잖아요. 거기서 이 비옷을 또 파네요. 이거 한국에서도 예전에 직구로 이 모자들 많이 사서 쓰고 막 했었거든요. 코스트코에서 이런 비옷 파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은 마스크인데 자세히 보니까 덴탈 마스크였어요.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75개 9불 정도 하는데 마스크는 뭐 요즘 너무 흔해가지고 근데 꼭 이렇게 보면은 누가 꼭 이렇게 뜯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오늘의 강력 추천템 라텍스 장갑이에요. 저번에는 제가 장갑이 있어서 구매를 안 했는데 이번에 구매했어요. 이 로란색은 자세히 보니까 라지 사이즈고요. 저는 오늘 이 파란색 이 M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집에 와서 한번 열으려고 보니까 이 옆에 이렇게 손 사이즈 재는 게 있네요. 그리고 박스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제가 껴보니까 제가 좀 손이 큰 편이긴 한데 저한테는 딱 여유롭게 맞았어요. 너무 꽉 끼면 장갑을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 벗었다가 꼈다가 할 일이 많은데 이 정도 넉넉함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지퍼락인데요. 요거는 세워놓을 수 있는 지퍼락이에요. 우리 보통 지퍼락은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요거 저는 조그만 거 사용 중이긴 한데 요거 되게 괜찮아요. 지퍼락 필요하시는 분 이렇게 세워놓는 거 필요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늘도 구매 하나 하고요. 또 이거는 코스코 비즈니스에만 있는 것 같아요. 고추를 이렇게 말린 건데 멕시칸 음식에 좀 들어가는 그런 재료 같아요. 저 처음 봤어요. 고추 되게 크죠? 이제 바로 냉장칸으로 왔어요. 코스코 비즈니스는 냉장칸이 엄청 커요. 여기에 이런 야채들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오늘 요 양배추 요거는 구매하지 않았어요. 샐러드 키드 같은 거 있으면 구매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에 구매해 볼게요. 또 그 안에 엄청 큰 냉장고가 있어요. 저기는 고기만 있는 곳. 일단 고기를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도 요번에 또 새로운 고기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갈비 뼈만 쏙 발라낸 고부위인데 가격이 조금 비쌌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요거는 그 뉴욕 스테이크 그거 같아요. 큰 거 있잖아요. 가격 요건 좀 비싼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안심이 보이네요. 요거 정말 저렴했어요. 95불 정도면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냉장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냉장고가 엄청 추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이 갈비, 요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제가 이 고기를 저번에 한번 만지작거린 영상이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제 구독자님께서 요거 30분 삶으면 뼈가 쏙 빠진다고 요거 구매해보라고 해가지고 오늘 구매했어요. 저번에 왔을 땐 없더니 오늘은 있네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죠? 일단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몇 개 어느 정도 드렸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갈비탕이랑 소분하는 거 영상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할게요. 이 고기는 이렇게 보니까 이 큰 덩어리가 4개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저렇게 자르면 저건 LA 갈비. 고기 정말 크죠? 이 큰 게 4덩어리에 120불 정도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이 갈비 리뷰는 다음 주 영상으로 준비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거는 요건 안창살. 가격이 오늘 엄청 저렴하네요. 요거는 다음에 구매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뉴질랜드산 고기들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뉴질랜드 소고기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또 오늘 구매한 고기는 요 홍두깨살이에요. 소의 엉덩이 부분, 요 살, 요걸 구매한 거는 저희 강아지 간식 만들어주려고 구매했는데, 일단 이것도 안에 살짝 느낌만 보셔요. 이 홍두깨살을 구매한 이유는 안에 이렇게 보면은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 간식이나 강아지 밥 만들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저게 엄청 크거든요. 저 정도에 37불이면 정말 저렴한 편이에요. 이 고기는 뭐 소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썰어서 보면요, 그냥 뻑뻑한 살코기예요. 뭐 기름 이런 게 아예 없어가지고 이거는 구이용은 아니고 저는 강아지 간식이나 뭐 강아지 밥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요 부위는 한국 분들은 요걸로 육회를 드신대요. 근데 육회용 고기가 맞긴 한데 육회용 고기를 구매하실 거면 지금 요렇게 영상으로 보이는 요렇게 포장이 된 요런 고기를 사셔야 돼요. 근데 일반 코스트코 가면은 요렇게 된 고기가 아니고 이 손질이 다 돼서 요렇게 비닐팩으로 돼 있는 요런 홍두깨살이 팔아요. 이걸로는 웬만하면 육회 같은 걸 드시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손질된 고기는 저렇게 고기를 기계적으로 연하게 만든대요. 저 메커는 컬링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게 세균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육 사시미나 육회 드실 분들은 꼭 요렇게 포장된 엉덩이살 홍두깨살을 구매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 부위로 육포나 육전도 해도 엄청 맛있다고 하네요. 한번 제가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고기는 이렇게 구매하고요. 또 그 옆에 보니까 요거 청경채가 코스코에 파네요. 처음 봤어요, 청경채가 파는 거. 그리고 그린빈 하나 구매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또 나와 보니까 생선이 조그맣게 파는 곳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생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생선이 있었어요. 요거는 메로, 그리고 요거 대구가 파는데 어머 이렇게 조그만 게 파는 건 처음 봤어요. 저 대구 좋아하긴 하는데 남편이 생선을 안 먹어서 구매를 안 해봤는데 오늘 구매했는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자세한 리뷰는 영상 끝부분에 있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여기 소 사골이 파네요. 요거는 다음에 한번 구매해서 사골국 한번 끓여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양다리가 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징그럽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코스코 비즈니스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복을 사려고 온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전복 진짜 맛있고 실하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늘 구매해 봤어요. 이 전복도 영상 끝부분에 자세한 리뷰 있습니다. 그 다음 랍스타랑 킹크랩이 보이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커피빈 요거 구매했어요. 요거 이렇게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요렇게 쓴 커피를 좋아해서 제 입맛에 잘 맞았어요.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드페퍼인데요. 정말 크네요. 정말 커. 저 이렇게 큰 레드페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어요. 그 다음 육포. 요 육포는 저희 남편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좀 지겨워서 요번엔 요거 구매했어요. 근데 요것도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 다음 요 팝콘인데요. 이 팝콘 진짜 맛있어요. 원래 코스트코에서 되게 큰 봉다리로 있는데 요번에 요거는 24봉지로 이렇게 작게 들어있네요. 요 팝콘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해요. 그 다음은 가려고 보니까 그 계산하는 옆에 요게 있네요. 냉동고. 이거 진짜 구매하고 싶었어요.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고 진짜 크네요. 뭐 고기 같은 거 사서 저런 데다 막 쟁일 수도 있고 빵 같은 것도 크게 사서 쟁일 수도 있고 좀 좋아 보였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200불. 아파트 사는 저는 그냥 구경만 합니다. 저는 이제 계산하고 가보려고요. 산 것도 없는데 370불이나 나왔네요. 이 대구 한번 제가 열어봤어요. 코스코에서 항상 큰 것만 팔아서 저는 이렇게 작은 생선 파는 거 정말 구매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대구는 왜 그냥 냉동할 때 이렇게 예쁘게 포장돼
그래서 그 남은 짜투리를 이렇게 모아서 파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파는 것 같았어요. 일단 반 정도만 씻어가지고 생선전 한번 해 먹어보려고요. 생선에 물기를 좀 닦은 다음에 이렇게 그 동태 포 뜨듯이 저는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 소금 후추 뿌린 다음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밀가루랑 계란 묻혀서 후라이팬에 구웠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 다음은 전복. 이거는 맛있다는 리뷰가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의심 하나 없이 샀어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사시미 그레드라고 써있는 거는 회로 먹어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호주산이에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전복이 이렇게 있네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막 크진 않는데 전복 자체가 되게 실해 보였어요. 이 전복 자체는 냉동이에요. 회로 먹으려고 냉장고에서 하루 해동했어요. 잘 닦은 전복을 수저로 저렇게 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텔레비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잘 떨어졌어요. 내장이 약간 이렇게 좀 녹아가지고 흐르긴 했는데 뭐 큰 지장은 없었어요. 일단 물기를 키친타올로 대충 닦고 일단 저는 회로 먹을 거라서 잘라 볼게요. 내장 부분은 제가 조금 전 한 번도 안 그거 해봐가지고 저렇게 냅뒀어요. 이따 이것도 그냥 먹을게요. 요거는 이렇게 그냥 잘랐습니다. 약간 미끄러우니까 자를 때 좀 조심하세요. 전복을 자른 단면인데 되게 막 쫄깃쫄깃해 보여요. 이때는 아직 먹어보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 자른 다음에 참기름이랑 초고추장 준비해가지고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일단 참기름 먼저 소금이랑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진짜 비린맛은 하나도 없고 진짜 쫄깃쫄깃하면서 그 한국에서 생으로 먹는 그런 전복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그 정도로 너무너무 싱싱했어요. 그리고 저 다음은 이제 초장에 한번 또 찍어 먹는데 말 안 해도 아시죠? 그 다음은 제가 내장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솔직히 좀 배가 아플 것 같긴 해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 내장이 진짜 고소했었어요. 그리고 또 전복하면 전복죽이잖아요. 제가 인팟에 전복죽을 끓여봤는데 진짜 이 내장이 싱싱해서 그런지 그 제주도에서 먹는 그런 전복 맛이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혹시 전복 구매하시면 다른 거 몰라도 전복죽은 꼭 끓여드세요. 꼭!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